엑스포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에도 어떤 리어 스포일러 같은 장식이 있는데 여기는 막혔어요. 지금 손가락 넣어보면 그냥 막혔습니다.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엑스포 키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M 칼라가 들어간 M카에서 봤었던 그런 키의 디자인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여는 방식이고요. 공간은 지금 뒷자리를 세웠을 경우인데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차는 2열 공간보다는 트렁크 공간을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트렁크는 활용도가 상당히 커요. 그래서 지금 바닥에도 가스리프트식의 어떤 공간이 있어서 별도의 공간이 있죠. 그리고 저 바닥 꽤 깊고요. 왼쪽에는 또 그물망으로 공간을 구분해 뒀는데 여기도 또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. 뜯어내면 이 공간을 깊이 바닥에도 쓸 수 있게끔 해놨어요.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도 뜯어내면 별도의 공간이 또 나옵니다. 그리고 이 안쪽에는 시가잭과 고리가, 접이식 고리가 있고요. 접이식 고리는 하나 더 여기 있죠. 반대쪽에도. 그리고 트렁크 콤파트먼트 요거는 떼낼 수가 있어요. 가볍게 떼낼 수가 있고 2열은 리클라이닝이 됩니다.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정도가 조정되는 폭이라서 상당히 적죠. 왼쪽은 지금 세운 거고 오른쪽은 붙인 건데 가운데를 보시면 차이가 요 정도 나는 수준입니다. 그리고 2열 시트는 간단히 접을 수가 있어요. 전동식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이쪽에 또 레버가 이 트렁크 해치에 바로 있어서 접어보면 넘어가는 건 스무스예요. 이쪽도 마찬가지고 당겨보면 그래서 이렇게 시트를 접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공간이 나오죠. 쿠페형 SUV지만 그래도 실내 공간은 상당히 잘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시트 접은 건 이제 풀플랫은 아닙니다. 저쪽으로 갈수록 좀 각도가 생기는 구조예요. 그리고 양옆에는 이런 레일이 있어서 네트나 스트랩을 이용해서 트렁크에 있는 물건이 흔들리지 않게끔 묶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. 저쪽에 저런 밴드도 빼놓지 않았죠.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요 밑에 달려 있어서 가끔 트렁크 해치 열고서 후진할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럼 하늘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후진해 보니까 뒤쪽 시야가 잘 보였습니다. 발을 이 밑에 차면 네, 열리네요. 근데 소리가 꽤 크네요. 열리고 닫힐 적에가. 다시 닫아보면 꽤 큽니다.